나만 모르는 갤럭시 사진의 숨은 기능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폰이 아이폰이랑 갤럭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진짜 예전에 쓰다가 이제는 갤럭시와 아이폰을 뭐 같이 병행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인한테 조금 더 맞는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갤럭시 시리즈 중에 우리가 진짜 알면은 진짜 좋은데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사진 기능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그런 나만 모르는 숨겨진 사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갤럭시를 쓰다 보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기능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미지를 이렇게 스크린샷 기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인터넷 뭐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텍스트, 그러니까 글이죠. 글을 이렇게 따고 싶은데 이미지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이 핸드폰에 이눈 모양 요거를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T자 텍스트 모양이 있죠. 요게 뜨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일일이 쓰지 않아도 텍스트로 손쉽게 바꿔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글이 많은 이런 이미지 이런 거쓸때 정말 꿀팁이니까 요거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나만 모르는 기능 두 번째, 바로 전화 올때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올때제 아들로서 이미지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는 제 아들의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핸드폰 밑에 점세 개를 누르시고 배경화면으로 설정, 요거 누르신 다음에 통화 배경,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화 왔을 때제 아들이 저한테 친절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 소리를 벨소리로 사용,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배경으로 설정해 볼게요. 아빠 전화하세요. 전화 받으세요. 아빠 전화하세요. 전화 자, 받으세요. 요렇게 아빠 전화가 오면은 제 전화하세요. 아들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능 사용하세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사진 이미지를 텍스트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이 갤럭시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회사, 뭐 무슨 문서, 이미지 파일, 뭐 생각보다 이런 텍스트를 인용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우클릭 안 되고 막 진짜 뭐 복사 안 되고 막 이래 버리면은 정말 골치 아파요.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걸 설정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딱 캡처해서 텍스트화 시킨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잘 모르시지만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 통화 연결 화면 같은 경우도 뭐 연인 사이,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화가 오는 그 순간이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기능도 가능하고 단순 이미지 파일로도 가능하니까 나는 동영상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좋은 이미지 화면으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가장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제일 저렴하고 많은 혜택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나만 몰랐던 숨어있는 갤럭시의 사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